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어서 세계사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리 1번 문제에 가에 들어간 내용을 옳은 것은 아리아인은 겐지스가 유역을 진출하면서 배달을 남겼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 카스트 제도로 만들어져.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고 브라만교가 생겨요. 물론 이 브라만교는 나중에 힌두교의 기원이 되기는 해요. 2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유럽 통합의 상징 누구누구 대제. 자, 독일식 발음으로는 카를로스, 아니 영어식으로는 카를로스, 그리고 독일어식으로는 카로, 그리고 프랑스식으로는 샤를. 대제라는 말 포함하면 샤르마뉴라고 하죠. 자, 프랑크 왕국을 프랑크 제국으로 이끈 황제이구요. 자, 주요 업적. 옛 서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 자, 샤르마뉴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자, 대헌장 승인은 영국의 존왕이구요. 자,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거는 샤르마뉴의 아빠인 삐삔. 성상숭배 금지령을 반포한 거는 그리스 정교회이고요. 그리스 정교회의 동로마 제국.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한 인물은 콘스탄티누스, 마그누스.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은 인물이죠. 정답은 5번.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고르세요. 자, 장관이 되어지서 돌아온 후 십몇 년 걸렸죠? 흉노와의 정상이 복격화됐다. 한의 공세에 흉노는 결국 고비 사막 이북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한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병사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무제는 전매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균수법과 평준법이 또 이어서 시행이 되고요. 자, 군기초 설치,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 1조 편법은 명란하죠. 자, 4번 문제. 다음 상황에 전개된 시기를 옳게 고르세요. 자,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켜서 찰스 1세는 10여 년 만에 의회를 소집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경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는 세금 징수를 반대하고 국왕의 설정을 비판했다. 이에 국왕이 무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탄압하며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 자, 찰스 1세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식이에요, 정답은. 자, 5번.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 1898년 마닐라 항에서 스페인의 함대를 격퇴하고 항복을 받아냈다. 이후 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은 2천만 달러의 매수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까지 양도받았다. 이를 통해 아시아 세력을 확장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죠. 자, 근데 이 1898년 위 이전에 이미 필리핀에는 가톨릭이 전파. 자, 미국에 대한 설명. 아편전쟁, 3B 정책, 범슬라브주의,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 5번의 정답은 4번이죠. 일본을 개항시키긴 했죠. 명치유신. 자, 6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종교개혁. 면벌부를 판매하는 설교자가 면벌부에 의해서 못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했어요. 마르틴 루터죠. 95개 조 반박문을 발표한다. 교황과 대립하던 제후들 지지를 얻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로 그의 노력이 인정받다. 어느 대학교 서양사 연구회라네요. 자, 예수의 설립은 가톨릭이고요. 지금 그 서강대학교 재단이죠. 우신 예찬을 저술하다.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다. 스콜라처럼 집단사하다. 신앙의 근거를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죠. 6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노타는 뭐 그랬고요. 자, 7번. 다음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히퍼르코스의 이름이 뭐 6000표 이상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를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복귀시켜요. 그게 도편 추방제의 그 맹점이에요. 자, 아테네예요. 재산에 따라 참정권 차등 분배, 알렉산드리아 건설, 뭐 민회 참가 시민에게 수당, 뭐 부족제 개편의 500인 평의에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받은 거 옥타비아누스죠. 클레이스테네스죠. 도편 추방제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500인 의회, 평민 의회예요. 자, 8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5대 번진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서 절도사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버렸다. 자, 송태조 조광윤이죠. 자, 그리고 8번의 정답은 1번. 송나라 때부터는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해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시험에 추가가 돼요. 자, 9번. 흑사병의 습격, 서유럽을 바꾸다 변화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유럽 사회의 큰 변화를 가려서 오죠. 길드 출연은 중세, 삼포제 도입, 농민 처우 개선, 게르만족의 이동, 콜로나토스 제도 등장.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농민 처우가 개선이 되죠. 이 그 장원이 붕괴가 되니까. 농노들이 먹여 살리는 거죠, 원래는. 10번. 자릴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 10번. 자, 뉴사우치가 국가 주석에 취임해서 뭐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느낀 모택동은 뭐 수백만 명의 학생들로 조직된 뭐 홍위병의 전면에서 뭐 어쨌든 뭐 공격하게 했죠. 자, 많은 전통 문화 유산이 파괴됐다고 하죠. 10번 문제 정답은 2번. 대학진 운동 실패했죠. 자, 11번. 가와나 제도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정마다 매년 국가의 벼 두석을 조르낸다. 뭐 복잡하죠. 그렇고요. 11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균전제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조용조라는 제도예요. 가는. 그리고 나번. 안록상과 서사명에 난 이후 시행된 제도예요. 자, 니은의 왕한석의 개혁을 통해 실시된 건 신법이고요. 정세를 치세동 앞에 은으로 징수했다. 이거는 지정은제. 청나라 시대. 자, 12번. 서부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western front. 어쨌든.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동맹국의 협상국 간의 전쟁 속에서 자원이 입대한 고등학생이 겪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미추진 전쟁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시작했으면 제1차 세계대전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이 되고요. 전쟁 중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계기를 갖고 오게 돼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죠. 자, 13번 문제 갈게요. 가 제국에 대한 설명. 1453년에 제국이면요. 오스만 제국이네요. 우리 도시는 함락됐다. 점령자 마호메트 2세는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술탄이 칼리브를 겸했죠. 바그다드 수도였던 거는 아바스 왕조이고요. 오스만 제국은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로 옮겨요. 이스탄불로 와요. 자, 앙카라 전투 승리, 뭐 우르두를 공용어로 사용, 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한 거는 비잔틴 제국이죠. 자, 13번의 정답은 1번. 술탄이 칼리프를 겸해요. 오스만이 술탄, 그러니까 이슬람 각 국가의 군주를 술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전체 종교 지도자가 칼리프였어요. 자, 어쨌든 14번. 미추진 황제에 대한 설명. 자금성을 건설하고 대운하는 정비하여 물자 유통을 활발하게 했다.
성조 영락제죠. 명나라 성조 영락제, 명나라 세 번째 황제. 자, 14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이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하고 친해요. 시대가 둘이 서로 비슷했거든. 뭐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15번 밑주진 혁명의 결과 언론의 탄압하고 선거권을 제한한 뭐 샤를 10세에 맞서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을 표현한 거다. 자, 샤를 10세 프랑스 그 왕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월 왕정을 세운 거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죠. 15번 정답은 3번이에요. 프랑스 7월 왕정, 7월 혁명이었죠. 16번 가 군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러시아의 누구는 서유럽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발테르 진출하기에 스웨덴을 꺾어야만 했다. 표트르 1세예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서유럽을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표트르 대제 도시였죠. 자, 16번 정답은 5번 청나라 강희제하고 네르첸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때는 청나라 세를 강했어. 자, 17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외국과의 교제는 국가의 안전과 위기에 관련되면 뭐 어쨌든 뭐 일본이 뭐 유학을 떠나네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18번 비네이에서 결정된 국경선은 잘못된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크 회의도 실패했다. 이에 뭐가 통일을 이루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로지 철과 피다. 철의 정책. 자, 비스마르크예요. 뭐 비스마르크 뭐 크림빵도 있는데 프랑스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18번 정답은 3번. 그리고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렐레 미세오 그 제국 황제 즉위식이 개최가 열려요. 19번 천조 전무제도. 홍수전이 주도한 뭐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거죠. 멸만 홍한 내세웠고 뭐 19번 정답은 그래서 1번. 근데 망했죠. 20번 자기를 뭐 예수 그리스도 동생이라고 뭐 자칭했지. 자, 20번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구려가 있고 유연이 있고 그리고 가가 있고 뭐 송이 있죠. 자, 가는 낙양성을 도읍으로 한 북위가 있어요. 자, 한화 정책을 실시했죠. 그리고 나국가 요나라죠. 나국가는 요나라인데 연운 16주를 차지하죠. 왜냐면 자, 연운 16주 얘기는 북송시대가 아니고 그 앞시대의 5대 19시대로 건너가요. 5대 19시대 때 양, 당, 진, 한, 주 다섯 개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두 번째 나라인 당나라가 멸망할 때 세 번째 나라인 진나라가 요나라의 힘을 빌려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연운 16주를 내주게 돼요.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 기억과 디귿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갑자기 지금 배달이 택배가 와가지고 저는 여기서 방송을 끊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